시편 36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어때야 될지를 매일같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전했던 많은 그 말씀들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식적인 걸 자꾸 하다 보면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알아지는 그 쾌감도 있고 너무 좋지만 그런데 그런 걸 알았던 것들을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잘 다듬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렇게 정화시켜주고 정리시켜주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편 36편 말씀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시편 36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준엄하기도 하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준엄함을 받을 자리에 나아가느냐. 시편 36편에 다윗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엄히하기도 하신 분인 거예요. 그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었고 인자를 아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 안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절 처음에 이 악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악인은 참으로 악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자인데 그가 그의 마음속으로라고 표현됐지만 나의 마음속으로예요. 악한 자의 죄가 나의 마음속으로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이렇게 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테이션 마크가 없어졌지만 그걸 하나 집어넣는다면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시켜주느냐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게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무슨 눈에는 그 악한 자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내가 자기 마음에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분이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춰질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분 앞에는 감춰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그분은 우리의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보,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그분 앞에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가의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까지 다 아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도 다 편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눈 아래에 모든 세상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른 거 다 빼놓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이거 하나만도 온전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 항상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주님을 악인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두려움과 제가 지금 두려움이 없는 생활을 한다는 두려움은 다른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살아서 존재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고 육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일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마음의 죄의식을 품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편만하신 하나님, 이것을 아는,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분의 간섭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분의 간섭 아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의 간섭 아래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모를 때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모를 땐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모를 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땐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아버지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주님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분이 준비하신 그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그분과 함께한 것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과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 밤의 마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그냥 죄인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육의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악인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육의 생각을 하면 악인의 생각인 거예요. 악인의 생각은 악인의 꾀예요. 하나님 우리를 칠 때
참으로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꾀를 내어서 사람의 생각을 내어서 달라진 거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을 때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정직하지 않거든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보면 우리 인생들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다, 나무가 나쁘다 할 때 좋은 나무, 나쁜 나무를 무엇으로 구별을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심으시고 주님이 원하는 나무는 항상 열매 있는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열매 있는 나무도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나무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 있는 나무예요.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나무에는 관심이 없죠.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악인으로 살아도 악인의 열매가 있고 의인으로 살아도 의인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맺은 열매,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삶에서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생명의 말을 했는가 얼마나 생명의 행동을 했는가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가 바로 내 입에서 나오거든요. 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의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인이라면 의의 종이 되어지죠. 하지만 내가 죄인이고 악인이라면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어떤 열매를 맺는가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온다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봉독하시겠어요. 이 악인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일과 그들이 맺는 열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죠. 로마서 3장 13절로부터 18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썩은 내가 나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썩은 것이 있으면 입에서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심령이 되어져서 죄가 가득하다면 입에서는 죄의 말만 나오는 거죠. 세상 말만 나오고 그 혀는 여기서 속임을 일삼으며 라는 말이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이야. 진리가 아닌 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하기를 세상에서 속된 말들, 거짓된 말들, 진리가 아닌 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무지한 입술로 무익한 말을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말로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무지한 입술이 무익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이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그렇게 무지한 가운데 무익한 말을 많이 하면 그 입술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독이냐면 사망의 독. 왜냐하면 생명의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생명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사망의 말을 하느냐 두 가지 말뿐인 거예요. 내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말을 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그 마귀가 존재하는 죄성에서부터 올라와서 말을 하면 그거는 죄의 말이 되어져서 신나게 뭐를 먹이냐면 상대편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말을 하면 사람한테 세상 걸 자꾸 주입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세상 걸 주입시켜주는 건 뭐예요?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열었을 때 살리는
양약이 되어지냐 아니면 죽이는 독약이 되어지느냐는 내 입술에서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에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막 말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를 내 판단대로 막 말하다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독을 먹이는 거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에 피 흘리기에 빠르게 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입술을 얼마나 다스려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은 여기서 파멸이라든가 뭔가가 그냥 굉장한 파멸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하나 죽이는 것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걸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탁 오거나 뭔가 절망이 오거나 뭔가 그냥 시트프레게 만들어버리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바로 그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메마른 광야길을 가게 하고 나도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 세상 말만 열심히 하고 세상 지식, 자기 생각만 열심히 뱉으죠. 이런 사람들을 오늘 다윗이 2절 말씀에 이 악인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자랑하다 자긍하고 우쭐하다 이거예요. 세상에 뭘 아는 거 사람들 대화할 때 어떤 사람 신나서 자기가 막 아는 걸 막 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 자긍, 우쭐이죠. 알면 뭘 알아요? 얼마나 알겠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배운 것 같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막 침튀겨가면서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요. 듣다 보면 점점 피곤하고 듣고 싶지 않아지거든요.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우쭐하게 높이는 거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증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2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한국말로는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원어를 번역하면 그들의 죄악,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가증한 것들이 드러나기까지 자기 안에 우리 안에 가증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까지 이것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몰래 모른다. 내 안에 품은 생각 아무도 몰라. 내 계획 아무도 몰라. 생각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몰려 가려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것까지 다 아시는데 주님이 왜 그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합니까? 왜 비천한 자들을 해서 그들을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왜 약한 자들을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데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에 조금만 뭘 알면 나를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말을 보면 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우쭐대면서 뭔가를 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그 교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악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뭔가를 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좀 낫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술이 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그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것.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스스로 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신 독생자이신 그 이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랑을 하고 우쭐대고 뭘 어쩌고저쩌고 잘난 척을 해도 그 이름을 믿지 않을 때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가증한 것이 드러날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그 상태는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행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 답을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라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저주 가운데 놓인 자요. 아무리 자랑해도 그들은 심판 가운데 놓인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주여 나는 예수님의 그 독생자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뭔가를 감추고 뭔가 숨기고 그리고 뭔가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다. 아멘. 그분 앞에 무엇인가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그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기준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 그의 입에 나오는 말들은 죄악과 속임수가 있고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말 번역으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은 했지만 여기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원어는 말들은 그랬어요. 입의 말들은 그 다음에 죄악, 불법과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했는데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그 길과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모든 것을 다 그쳐 행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서 난 그 육체의 속성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짓으로 행함으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하는 때마다 마치 제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의 압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일곱 가지 악이죠. 이 일곱 가지 악. 여러분한테 우리 가난 7족 그렇죠?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악 계시록 5장 1절에 일곱 인 안팎으로 써진 일곱 인을 띠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씩 십자가 앞에서 벗어져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 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옳다라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4절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그는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침상. 침상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함께 합방이 되어지는 곳이 침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합방이 되어지는 것이 침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어디가 침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심령 안이 침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안이 침상이 되어지고 그 우리 심령 안에서는 하나님의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죄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을 꾀하고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선하지 않은 길에 서가지고 그 악을 미워하지 않냐고 악을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침상에서 악한 길을 깨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경외하는 마음도 갖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침상이 더럽혀진 자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마음의 심령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그들을 그렇게 거짓된 것으로서 그들이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그런 것으로 다 바꿔버릴 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꿀 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욕심을 따라서 행하도록 둠으로써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서로 동성애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침상은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야 되는 것이 침상인 거예요. 즉 침상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져서 그 침상에서 자녀를 낳도록 되어진 것이 침상이고 사랑을 나누도록 된 것이 침상이니까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여기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서 생명의 열매를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우리 심령의 침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침상이 가증한 것이 있고 이 침상이 악을 꾀하고 있고 이 침상이 하나님을 두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육체적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그렇게 부정한 관계를 맺었도록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지금 동성애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여호와를 두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가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있느냐. 그 이유는 동성애자는 교회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모든 죄에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하는데 그들이 그대로 동성애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동성애자 목사도 인정하고 이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을 만큼 교회가 하나님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함과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얼마만큼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분 안에 사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모든 행동에서는 내가 여전히 나와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이 다 거짓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은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들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 구름들에게까지 사무쳐 다 있다라는 말을 하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이렇게 안 했어요. 원어는 거대한 산들이라고 말해요. 거대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주 크다 이 말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고 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심판은 깊다라고 돼 있어요. 큰 바다라고 안 돼 있습니다. 깊다. 아주 그의 심판은 저 음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친숭을 보호하여 주시나이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5절과 6절을 표현하면 우리 주님의 의는 거대한 산들처럼 크고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심판은 음부처럼 아주 깊고 어두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그 인자하심이 하늘에 닿아 있고 그의 진실하심은 이 모든 하늘 끝까지 다 있을 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진실하심이 온 하늘 땅에 다 덮여 있어서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의를 구한다면 그분의 손 안에서 보호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도 다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하늘부터 땅까지 온 모든 천지에 다 가득하고 그분의 진실함이 가득하게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두에게 편만하게 다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너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45장 21절을 보면 그분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정말 크신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도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보배롭다는 말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얼마나 엄청난 excellent 영어로 말로 excellent, 최고, 엄청난 보화. 주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지극히 가장 귀한 보배요. 가장 귀한 그런 것인데. 그런즉 이 빠졌어요. 그런즉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사람들의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한 사람의 자손들이 이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그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모든 인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인자심이 아주 excellent,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그 인자심 안에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안에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인자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자녀들은 다 그 은혜 아래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이것을 경홀히 여기고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것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내가 가졌다면 이 정욕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이 썩어질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그 약속을 얻는 자로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뭐냐 하면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편만해서 나는 그분의 눈앞에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그 안에서 나는 인자를 받을 믿음을 사느냐 아니면 그의 어미하심에 놓이는 심판을 받을 악인의 길을 따라서 사느냐 이 두 가지 삶에서 나는 어떤 길에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을 품고 입술이 말하고 있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 보라 그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8절의 말씀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여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풍족하다는 건 원어의 의미는 넘치도록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기름 부음 하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풍족하게 채워져서 넘치도록 채워져서 우리 심령에 만족이 있어지고 그래서 주께서 그러한 자들로 주의 복락, 주의 기쁨이 강물을 마시게 하는 것처럼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리요 나를 믿는 자는 뭐하라 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요한복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빈 심령 속에서 강같이 흘러 넘쳐난다 그랬어요. 기쁨이 넘쳐 흘러난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만족감이 넘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니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입술은 늘 웃는 얼굴로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성경을 꿰뚫어서 아는 가르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품어야 될 것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라는 말을 해요. 생명의 원천 바로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빛을 보리다 무엇을 보리는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주의 빛 안에서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밖에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안으로 들어가야 그 빛을 보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서는 생명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가야 생명을 아는 것처럼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 가야 빛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한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생명의 빛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스스로 사는 자, 생명의 원천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예수님의 빛을 보는 자요, 생명을 누리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빛 밖에서는 빛을 볼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올 때 그들이 멀리서 그 별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 별이 어디를 가르쳐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 위에 와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가 희미하게 남아 어떤 별빛을 보고 따라가는 건 그 별은 뭐예요? 믿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을 바란 영혼이 우리를 가이드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 앞에 가자. 인도하죠. 제가 예수님을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아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극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육체로. 육체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그 동방박사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정말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 앞에 경배에 뭐를 드려요? 보배합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한테 있는 보배합은 뭐가 있어요? 정금과 같은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음의 사망에 놓여있던 자들이 그 생명을 만난 기쁨으로 그 생명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몰약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 십자가를 아나요? 처음에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 원어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해석을 뒤로 했는데 제가 이걸 다시 말하면 오 계속해서 주를 아는 자들이 주의 인자심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계속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아는 자들에게 그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우리가 정말 주를 아는 자입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으십니까? 그를 아는 자라면 그의 인자함을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의 인자함을 아는 자라면 그의 인자함 안에 거하면서 계속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힘입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은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저 깊은 심판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 인자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본성으로 우리가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이사야서 5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공의가 내 안에 영원토록 있고 주님의 그 구원이 나로 하여금 세세토록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1절과 12절 말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이 교만한 자들이죠. 그와 같은 자들이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제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나 주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쫓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았지만 주님이 다윗의 입술에게 또 기도로 올려드린 건 그 교만한 자가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악인의 손이 나를
미치지 못하게 하여 달라고,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넘어져서 결단코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리고 그들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믿으면 결국은 이 저주 가운데 놓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진다 그랬죠. 모든 말, 생각, 마음에 품었던 거, 행동한 거 낱낱이 기록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이 그 앞에 가서 다 자백하게 돼 있어요. 맨날 며칠에 몇 시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이런 마음을 먹어서 이런 행동을 했나이다. 내 입이 스스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고 돼 있거든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직구하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지면 그건 다 지워져서 없어요. 지나간 시간에 여러분이 지은 죄는 다 회개함과 동시에 지워져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그의 인자하심은 다 덮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러니 내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늘도 내 입술이 어디를 향하고 내 손의 움직임이, 발의 움직임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잘 믿음 안에서 살펴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의의 길에 서서 주님 안에서 그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임하시고 그 구원이 늘 나와 내 자손에게 넘쳐나도록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셔야 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감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낱낱이 다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믿는다라고 떠들고 있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자랑하는 그 자랑을 보면서 여러분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해요. 무엇을 자랑하는가? 은사를 자랑하나? 자기를 자랑하나? 자랑 많이 하죠.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자랑을 하는 거 듣고 있다 보면 하나님은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와요. 내가 뭐 잘못해서 덜 사랑받나? 이런 생각 오거든요. 그런 생각 여러분도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어떤 자 하나님이에요? 열심히 인자를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열심히 찾아가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 앞에 넘쳐서 우리 주의 인자가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오 계속해서 주의 인자가 나와 나의 대대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옵시고 주의 구원이 계속해서 내 안에 세세토록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사모해서 구하면 주님은 그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인자와 주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나는 인자함을 얻는 자에 속하고 그 어미에 처해서 심판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바로 그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이 서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 인자를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걸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얻은 심령이 되어져서 하루 시작하고 또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의인인지 악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지라 그 공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하고 그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은 악을 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섬기는가.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감추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거짓 것을 행하며 또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 침상을 더럽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증한 것들을 꾀하고 육신의 것을 따라서 추구하며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인자하심을 찬양하지도 아니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낱낱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귀하게 여겨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고 구원하심이 세세에 이르도록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그 공의 안에 믿음으로 살아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